밑에 있잖아. 너무 징그러운데. 아유 저거 봐. 아유. 네. 너는 살겠다고 먹으러 오잖아. 저 몸을 하고. 저 등뼈가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, 지금. 어미가 있어요? 아니, 어미는 죽었어요. 아, 죽었어요? 예. 네. 근데 저번에 이 앞에서 정말 로드킬 당한 거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보니까 털 색깔이 애미 색깔 같더라고요, 얼핏 보니까. 살아있는 게 신기해. 저 정도면 참 대단하네. 제가 얘가 있으면 나타난다니까. 제가 얘를 그래도 이게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아. 얘가 보면은 또 잘 챙겨요. 그냥 제가 뭐 먹고 있으면은 지가 먹으러 왔다가도 쓱 빠져서 옆에 있다가. 얘한테 쟤는 거의 증조 할아버지 버리지. 제가 이 동네 지금 산 지가 한 8년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저 반 정도가 피부가 없어요.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피부가 손상이 되면 그쪽으로 감염이 일어나고요. 감염이 너무 심하면 그게 이제 폐혈증이나 이런 쪽으로 오면서 사망이 올 수 있으니까 일단 피부가 더 내리기 전에 빨리 구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있어요? 왔어요. 왔어요? 예.
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아, 너무 말랐고요. 네. 피부가 지금 거의 등에 네. 반 이상은 다 떨어져 나간 상태거든요. 이제 처참하네요. 네. 괜찮아, 괜찮아. 아가, 아가, 괜찮아. 얘, 그, 뭐지? 괜찮아. 괜찮아, 오, 괜찮아. 괜찮아. 근육도 있고 손상이 좀 있거든요. 척추뼈 근처까지 지금 많이 함몰돼 있어서 상태는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. 좀 쓰러질 텐데. 따가워. 체중 넘습니다.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? 피부 안쪽에 감염이죠? 감염이라고 하면 물리거나 아니면 뭔가에 찔렸거나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이제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. 저렇게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. 그나마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아이한테 조금씩 급여를 좀 해주고 좀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주고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큰 힘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임로라고 임로가 아마 그 다른 고양이들한테 아마 이 아이를 지켜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자로서 역할을 좀 꽤 했던 것 같아요.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당겨져서 다행인 것 같아. 이렇게 좋아해. 아 예쁘다. 아 너무 너무 예쁘다. 같이 잡고 있어. 가능하면 이 실바를 풀는 거는 좀 한참 있다 풀 거고 엉덩이 쪽 조금 남았는데요. 여기도 이제 다. 다영아, 아이고 너 이제 사랑이야. 뭐 이름 드시신 거예요, 벌써? 네, 사랑이에요. 사랑 많이 받고 살아라. 지금 이제 그러면 아픈 거는 다 난 거죠? 네! 또 수술이 잘 되면서 이제는 안 아픈 데가 됐으니까 이제 심적으로만 좀 잘 옆에 있어 주시면 더 건강하게 더 밝게 자랄 것 같아요.
스스로 이제 환경을 이제 파악을 하고 탐험을 해서 자기 영역이라는 게 인식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준다든지 같은 공간, 너에게 거리를 충분히 주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야. 나 너에게 좋은 걸 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걸 차근차근히 보여주시면 돼. 생각보다 마음을 빨리 열어서 지금 너무 기뻐요.